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의 판매도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대위아도 덩달아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대위아,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이제 자동차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 수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지난 7월까지의 그 누적 친환경차 수출도 보면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41%나 증가했었는데 이번 8월 달의 수치를 봐도 참 좋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해외에서 각각 작년 8월 대비해서 14.7%, 12.6%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또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나 이제 수치가 좋게 나왔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8월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마켓 쉐어가 12%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점유율을 경신했다는 것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7월까지의 판매 대수를 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5보다 기아차의 EV6가 더 많이 팔렸음을 보면은 기아가 좀 상대적으로 선전, 특히나 이제 친환경차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현대차와 기아 수급을 보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인데 단 이틀만을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고 또 기아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7일째 매수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부품주들도 보시면요. SL, 또 화신 등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좀 주춤했을 때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이런 부분 상대적인 강세는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오늘 뭐 테마주로 나와 있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붙어주고 있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특히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기아 뭐 판매 잘 되고 있는데 현대위아도 지금 좀 사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그 이제 제가 다트에 들어가서 그 매출 구성을 확인해 보니까 차 모듈과 부품 비중이 9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기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계 부분 10% 중에서 방산 제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 2.6%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게 현대 로템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야라는 뭐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방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참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2분기, 2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정말 꽤 잘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1027억 원이었습니다. 한 해. 근데 올해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이거를 뛰어넘는 10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만으로도 작년 실적을 넘었을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조금 관심 필요할 것 같은데 열관리 사업의 그 냉각수 분배 모듈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주를 좀 확보해 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양산에 성공해서 열관리 사업 진출 계획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의 수급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부터의 수급만 확인해 보니까 기관이 670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510억. 그래서 메이저들이 양쪽 모두가 함께 매수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실적과 수급에서 함께 관심을 더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판매나 이런 것들 실적의 개선세들은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아무래도 이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이 보조금의 문제가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우려되는 게 아닌 거죠. 큰 위험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악재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재라고 보는 거는 그만큼의 영향을 또 주진 않죠. 그리고 제가 또 한 달에 건너서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조차도 정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쵸. 정말 진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네,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도 제가 한 달에 건너서 들었는데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한다고 하면 오히려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 조금 뭐 관심 차원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네.